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배워나가며 협동심과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어린이 무용단이 있습니다. 바로 춤빛 어린이 무용단인데요. 아름다운 우리 춤으로 세상을 환하게 빛내고 싶은 무용 꿈나무들이 꿈을 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어떤 도전이었을까요? 춤빛 어린이 무용단 지금 만나보시죠. 춤빛 어린이 무용단의 연습이 있는 날입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서로 얼굴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오고 장난치기 바쁩니다. 자, 준비됐지요? 네! 아이씨, 누나 제일 예쁘게 하나. 하지만 음악이 나오자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연습실로 달려와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는 아이들. 완벽한 작품을 연기해내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에 4일은 함께 모여 동작을 맞춰보는데요. 몸으로 동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그냥 바로바로 따라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꾸준한 연습과 노력 덕분일까요? 걸음마 수준이었던 실력이 이제는 수준급 실력이 됐습니다. 무용을 왜 시작한 거예요? 그냥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재밌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6살 때 지나가다가 음악 소리를 듣고 몰라서 배웠어요. 신나고 재밌어서 봤는데 계속 다니고 싶었어요. 친구, 동생들과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며 연습하는 모습이 참 예뻤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춤빛 어린이 무용단에게 큰 도전이 있다는데 어떤 거예요? 해령 문화제에 나가서 친구들과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예요. 다가오는 전국대회에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참가할 예정이라는데요. 나가면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과 함께니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공! 며칠 뒤 춤빛 어린이 무용단을 다시 만난 건 무용 인재를 발굴하는 등용문이라 불리는 대회죠. 회룡 한국무용제 전국대회였습니다. 대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무용 꿈나무들로 북적였는데요. 무대에 오를 준비가 한창인 춤빛 어린이 무용단. 저마다의 방법으로 긴장을 풀어보는데요. 오늘 자신 있어요? 네, 엄청 자신 있어요.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1등을 할 거라 믿습니다. 드디어 춤빛 어린이 무용단이 무대에 오를 차례입니다. 지켜보는 이들 역시 긴장되긴 마찬가지인데요. 초등부의 무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떨렸는데 하고 나니까 뿌듯해진 것 같아요. 잘했다 생각하고 그냥 좋아요. 춤빛 어린이 무용단의 도전, 그 결과가 궁금했는데요. 초등부 저학년과 고학년 한국무용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애들이랑 끝까지 무용을 하면서 그냥 즐겁게 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잘난 척 안 하고 존경하는 무용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춤춰가지고요. 좋은 상 받기. 노력해서 막 상을 많이 받고 싶어요. 전통춤을 통해 꿈을 키우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춤빛 어린이 무용단. 앞으로도 환하게 빛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춘의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국악대학전인데요. 재기발랄한 대학생들의 무대를 통해 느껴보는 전통음악의 아름다움,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마음을 훔치는 가객들의 소리판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무대에서 만난 가곡대학전은 서울대학교, 용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세계대학의 가객과 기악연주자가 각각 가단을 꾸려 경합에 나섰는데요. 그 실력 잠시 감상해볼까요?
예심을 거쳐 선발된 대학교 프로젝트 팀들이 선보이는 국악대학전은요. 전통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 가치를 알리고자 시작된 대학생 경연대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다양해진 워크숍 프로그램과 강화된 멘토링을 진행해 더욱 완성도 있는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학생들을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입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기본에 충실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고요. 노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기가 모든 악기가 다 기본이 돼 있으면 좀 쉽거든요. 대회는 총 3일 동안 가곡대학전을 비롯해 판소리대학전과 산조대학전으로 나뉘어 다양한 소리를 선보였습니다. 첫날 진행된 판소리대학전에는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4개 대학 6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는데요. 그 결과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선보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소리꾼 양혜원, 고수 신원섭이 수상했습니다. 산조대학전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5개 대학 7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는데요. 산조대학전은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를 선보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주자 최수정, 고수 양성태가 수상했습니다. 공연 당일 관객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발된 최고의 가단에게는 2018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유럽 공연의 기회가 제공되는데요. 그렇다면 국악대학전의 마지막 대회 가곡대학전, 그 우승의 영광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 영광은 이화여자대학교 가단이 차지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무대를 보여드려서 좋은 결과도 함께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그런 가객이 되고 전통 국악을 누구보다 뜨겁게 즐기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합 무대 국악대학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국악 선율이 가득한 세계 속의 축제, 영동 난개국악축제가 충북 영동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세종 즉위 600돌 기념공연 소리극 까막눈의 왕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집니다. 2018 국악로 국악대축제 삼락풍류가 창덕궁합 국악로 야외무대에서 개최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즐기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